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을 나와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요즘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전이라고 할까요? 패권 싸움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미국의 대전략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중국의 대전략도 알아봐야겠죠? 바로 보시죠. 중국의 대전략은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해양 도련선과 일대일로죠. 일단 배경부터 알아봅시다. 중국은 약했습니다. 정말 약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소련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던 나라였는데 근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이 2000년대 이후 엄청난 성장을 보인 거예요. 약 1년에 성장률이 13% 이렇게 찍으니까 중국이 갑자기 급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급성장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시진핑이 중국의 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독재자가 된 거죠. 근데 시진핑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하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중국은 1대1로 전략과 해양 도련선 전략을 통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대1로와 해양 도련선 전략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먼저 1대1로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대1로를 정말 쉽게 설명하자면 중국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의 무역로를 건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돈 없는 나라에는 돈도 좀 빌려주고 철도나 항구 같은 인프라 시설이 필요한 나라에는 인프라도 지어주고 하는 정책이 1대1로 정책입니다. 막상 들어보면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요, 뒤집어 생각해보죠. 과연 중국이 정말 좋은 의도로 이런 정책을 실시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겠지만 중국은 패권을 위해서 이 정책을 실시한 겁니다. 당연하게도 고도의 전략적인 의도도 포함되어 있죠. 우선 세계 지도를 펼쳐서 봅시다. 보통 중국은 대륙국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양에 대한 영향보다 대륙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은 바다로 나아가려고는 하는데요, 딱 보세요. 막혀있죠. 한반도, 일본, 대만, 필리핀 등으로 막혀있습니다. 설상가상 뚫는다 하더라도 괌이나 오키나와 같은 전진 미군 기지들로 인해서 중국은 해양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해군력은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요. 그래서 궁여 지책으로 나온 게 이 일대일로 전략입니다. 태평양으로 못 나간다면 인도양, 지중해, 대서양 쪽으로 나가자는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이건 실행 중인 전략인데요. 중국이 인도양으로 나가기 위해서 파키스탄이나 동남아, 유럽 쪽의 항구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난다면 이 항구를 활용해서 미국의 해상 봉쇄를 피하기 위함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중국이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나라들의 인프라를 지어주면서 그 나라의 경제력을 반강제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갚지도 못할 돈을 빌려주고 그 나라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그 나라의 경제권을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파키스탄이나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지부티, 스리랑카,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진 빚이 GDP 대비 75%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일대일로에 참여한 68개국의 부채 비율이 126%를 넘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제난이 더 심해진 지금 상황에서는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제 블록이 1대1로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 나라의 경제권을 가져가는 형식을 택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그 나라 전체를 사실상 먹는 것과 똑같죠. 항구를 조차해서 중국 해군을 배치하고 그 나라의 경제권까지 가져가게 되니까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그렇습니다. 18세기, 19세기 때 행했던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전략과 매우 유사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정책이에요. 그런 정책을 중국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패권 야망이 잘 보이는 정책 중 하나죠. 다음은 중국 해양 전략입니다. 중국의 대륙 전략이 1대1로라면 해양 도련선 전략은 해양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 도련선 전략은 정말 쉽게 말해서 섬을 하나 장악하고 거기다가 알박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 미국의 승리로 끝이 날 겁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주공하는 방향은 동중국해나 남중국해가 될 텐데요. 본토의 상륙을 막으려면 섬에다가 알박기를 해서 대함미사일 등 각종 화력투사 무기를 놓고 위함대와 대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겁니다. 미국 함대 대 중국 함대로 싸우면 중국 함대가 무조건 질 테니까요. 또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상륙 작전을 하게 되면 공격자층이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유도탄이나 미사일이 너무 개발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전략을 취하고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미국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좋습니다. 이런 전략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남의 나라 섬을 가지고 그 전략을 짠다는 겁니다. 이건 중국의 해양 도련선을 설명한 지도입니다. 보시면 제1 도련선이 현재 남중국해 분쟁이나 센카쿠열도, 대만, 한반도까지 모두 중국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2도련선은 더하죠.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서태평양 인근의 모든 나라가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중국은 이 해양도련선 전략을 통해서 서태평양의 모든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 쪽으로 진입하는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세계 패권에 도전할 수 있게 되죠. 그때쯤이 우리나라는 완전히 중국에 종속되어 있을 테고요. 중국의 1대1로와 해양도련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팽창정책이 어떤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이런 중국의 야망에 맞서서 서방세계는 이를 간파하고
하고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만들었던 중국 포위망 전략이라던가 경제 제재, 미 해병대의 조직 개편 등 다양한 방향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예컨대 이미 냉전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나라도 들어가고 있죠. 분명히 중국은 패권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건들 겁니다. 한국은 중국에 있어서 바로 턱 밑에서 칼을 겨눈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 패권에 도전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군사력을 증강하고 중국 패권에 맞서 싸워야죠. 물론 많이 힘들 겁니다.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사드 배치 때 우리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하지만 이렇다고 미흡한 대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다가 나라 전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중국이 절대로 우리나라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주 해군기지 등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지어야 할 겁니다. 또 중국을 대적할 만한 동맹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전쟁까지 각오해야 할 겁니다. 중국은 너무나도 강력한 상대이고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니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00년 전 일본에 당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중국에게 당할 겁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되니까요.